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지평면 무왕리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무왕리 하면 조금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여기도 무왕리도 뭐 굉장히 좀 친환경적이고 좀 습세권이 많은, 예, 산으로 좀 둘러싸인 그런 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일단은 뭐 양평 시내에서 약한 35분 정도 오네요. 예, 제가 사무실 기준으로 했을 때그 정도 오고, 그다음에 2차선 도로에서 약한 750m 정도 들어옵니다. 좀 들어오고요. 오시는 길에 약간의 좀 경사는 있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한번 오시면 여기는 완전히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힐링하시기에 좋은 그런 입지를 좀 가지고 있다고 좀볼 수가 있고요. 이건 뭐 와보시면 아실 겁니다. 와보시면 아실 거고, 주택의 컨디션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 세입자분이 거주하시다가 지금 이제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공실 상태입니다. 그리고 컨디션 좋고, 뭐, 실거주보다는, 세컨하우스 용도로 쓰시기에, 정말 딱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외관하고 주변 환경, 그다음 외관, 뭐, 내부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인데, 거의 다 이제 단지 진입해서는 이렇게 좀 폭넓은 도로로 이렇게 잘 포장이 잘돼 있는 편이고요. 저 앞에 바로 다 산이죠. 주변이 완전 산속입니다. 산속. 저 위쪽에 이제 상단 쪽에 좀 주택수가 몇 가구 좀 있고요. 이쪽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거의 뭐 단독 입지라고 좀 보셔도 돼요. 위아래 집이 있긴 한데 크게 터치가 없고 그냥 좀 프라이빗한 그런 입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완전 산속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자, 올라오시면 요 앞에 지하수 관정도 있고 뭐 계량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화조도 입구 쪽에 이렇게 매립이 돼 있고요. 지하수는 이제 공동 지하수로 좀 이렇게 같이 좀 쓰고 계시고, 좌측에 이쪽에 이제 주차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여기도 이제 바로 다내 땅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차하시면 되고 텃밭도 일구시면 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을 좀다좀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테이너,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컨테이너 놓고 그 위에 데크로 해가지고, 예, 약간 그 절사면이 있는데도 이제 있는데 그걸 다 활용하기 위해서 석축 대신 이렇게 컨테이너를 또 갖다 놓으셨어요. 주차 공간은 널널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공터들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편하게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본 주택까지는 이렇게 우측에, 예, 경사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좀 산책길 코스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쭉 올라가시면, 자, 저 여기부터는 이제 펜스도 쳐져 있고, 올라가시면 이제 컨테이너 상단에 좌측에 바로 야외 테이블 있고요. 이렇게 데크, 시공돼 있고요.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신축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올라오시면 이제 메인 마당이고, 메인 마당에 지금 잔디는 없네요. 잔디는 그죠? 잡초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텃밭 이렇게 텃밭 싫으신 분들은 뭐 잔디 시공하시면 됩니다. 경계 따라서 이렇게 철제 펜스 다 시공돼 있고 야외 수도가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주차장까지 해서 한 3단 토목이죠. 3단 토목, 3단 토목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 앞에 뭐큰 소나무 그대로 이제 토목하실 때 살려가지고 요 나무, 저 나무, 색으로 좀더 크게 살렸네요. 자, 주택의 외관 한번 볼까요? 자, 외관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층 주택에 지금 세라믹 사이딩 마감돼 있고 박공 지붕에 징크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고요. 아담합니다. 아담해. 아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아담해 보였는데 실제 들어가면 좀 굉장히 넓더라고요. 실내 공간이. 요렇게 보시면 돼요. 석축도 뭐잘돼 있고, 옆 필지하고의 경계도 쉽게 파악은 되는데, 주택이 있는 부분은 지금 좀 펜스가 안 쳐져 있고, 거긴 좀 추가적으로 펜스 공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새소리, 요런 거, 뭐 바람소리 요런 거 굉장히 좋네요. 조경도 나름 이렇게 꽃잔디라든가 이런 거잘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손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관은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주택 앞쪽에 이렇게 데크. 여기도 공간도, 여기도 썬룸 뺄수 있는 공간 크게 돼 있고요. 이쪽을 좀 바베큐 공간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쪽 댁은 이제 차 한잔 마시는 공간, 담소 나누는 공간으로 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바베큐장으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현관문도 코렐 브랜드의 압축식 도어입니다. 요거 제가 최근에 견적을 받았는데 요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설치비까지 300만원이 넘는 그런 현관문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 굉장히 비쌉니다. 단열 차음에 굉장히 좀 효과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요. 정면에 중문, 우측에 신발장. 자, 그리고 일단 딱 들어가시면 메인 공간인 거실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돼 있어요. 층고도 상당히 높고요. 천장은 다 루바 마감 돼 있고, 아, LG 브랜드, LG 하우시스, 옛날이죠. 요즘은 LX니까. 자, 이중창 다 시공돼 있고요. 여기 세로 픽스창, 일조량 때문에 여기도 픽스창 또 따로 내셨고, 우측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거실과 이제 주방이 오픈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감을 주고, 여기서 이제 뭐 다 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뭐 수련원으로 써도 될 정도로 그냥 넓은 공간이 있고, 자, 좌측이 이제 방인데, 1층의 방인데, 이 방은 진짜 이 조망권이 여기가 대박입니다. 여기가, 아, 여기가 누워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풍광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대박이고, 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고,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붙박이장 하나 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쪽에 아트월드 뭐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좀 해놓으셨고, 방이면서 약간 거실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주방 일자 주방으로 뭐 이렇게 무난하게 돼 있고, 한샘 브랜드로 다 시공하셨습니다. 그래도 다 브랜드 시공하셨어요. 이쪽에 좀 부족하시면 이제 아일랜드 식탁 하나 좀 쭉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층 욕실, 욕실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난하죠. 굉장히 무난하고요. 네, 깔끔하게 돼 있고, 저 계단 및 창고. 네, 그리고 이 방화문은 이제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가는 문인데, 이렇게 바로 보일러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보일러실하고 이제 되게끔 돼 있고요. 뭐 별건 없죠, 주택 뒷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 1층에 세탁실이, 그죠? 늘만한 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컨하우스니까 여기 이제 주방 하단에 일부를 좀 뜯어내고요. 빌트인 드럼식 세탁기를 이제 시공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으니까요. 세컨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자 멀바우 집성목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바로 정면에 이렇게 건식 화장실입니다. 건식 샤워는 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 다 건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뭐 깔끔하게 다 루바로 마감이 돼 있고요. 2층에도 거실 공간 있고, 2층은 전체 그냥 아이들한테 주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2층 난방은 이제 전기 필름이에요. 전기 필름. 자, 이렇게 해서 다 합판, 나무 합판으로 다 마감이 이렇게 잘 돼 있고요. 또 방, 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 또 안에 방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아, 전기 코드는 뭐 진짜 여러 개 많이 뽑아 놓으셨는데, 약간 스키플로어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가서 여기 또 잘 수 있게끔, 그냥 아이들 공간으로 쓰기 굉장히 좋아요. 놀이방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여기도 조망권이 기가 막힙니다. 확실히 숲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방이 2층에 방 하나,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지평면 무왕리에 소재하는 2억대 세컨하우스 좀 매물 소개시켜드렸고요. 오는 길이 뭐 조금 뭐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너무 좋긴 합니다. 정말 그 자연 친환경적인 거를 원하신다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신다면 만족하실 만한 그런 환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컨하우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에어비앤비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 뭐 집들도 많지 않고 조용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2억대 매물을 좀 많이 찾으세요. 2억대에서 이제 3억대 초중반까지 많이 찾으시는데, 매물이 지금 나오는 대로 좀 계약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다 계약은 못하지만, 다른 부동산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계약이 많이 되고 있고, 괜찮은 매물은 바로바로 빠지는 상황이니까 좀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올 여름 좀
좋은 시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찾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